하나님이 어떻게 인믿은 목사를 저 말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알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도움강사로 세웠는데 과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요즘 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뭐 걱정할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들이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왜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뭔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야 되고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실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1999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거군요.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에 부흥이 되는 데가 얼마나 있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부흥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는 부흥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근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도도 가서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꼭 꿈이 그거 아직은 않지만은 꿈을 꾸는데 잠을 자야지 꿈을 꾸죠. 그죠? 꿈을 잠을 안 자고 꿈을 꿀 때는 우리가 환상이라고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2층인데 2층의 아래층으로 우리 교회를 이 어감의 세력들이 완전 감싸고 있어요. 제가 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갈 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도망갈까, 동으로 도망갈까, 서로 도망갈까. 뭐, 우리 교회 그래서 도망갈 공략을 하는데, 군대 귀신이, 군대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2층으로 교회로 올라갔어요. 교회로 올라갔는데, 교회를 딱 올라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저는 교회로 올라갔어요. 교회에 올라오니까 있던 의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의자가 하나도 없고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딱 봐도 바닥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여러분 무당들이 우리는 저는 무당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당을 모르는데 무당이 우리 교회를 장 뭐 남자 무당, 뭐 박수 무당, 무슨 무당, 무슨 무당인데 한 30명이 그래도 그냥 빼짝 많은 무당은 하나도 없고 다 살이 통통 가지고 있어요. 살이 통통. 그리고 보따리를 다 하나씩 자기 보따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를요? 교회를, 성전을. 한마디로 예배당을. 예배들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이 무당들이 장악했다는 귀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귀신을 쫓겨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쫓겨갈 때는 정체가 드러나야지만 쫓겨갑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밖에 있는 귀신들은 밖에 있는 군대 귀신은 도망갈 궁리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본 순간에 그 무당들을 본 순간 세상 말로 하면 머리가 확 돌게 생겼어요. 진짜 돌 지경이어서 제가 쫓아가서 무섭지도 않았어요. 밖에 있는 것들은 무서웠었는데 안에서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당들이 뭐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죽기 살기로 그 무당들을 탁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육적으로도 화가 났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귀신으로 가득 찼고 무당으로 어떻게 가득 찼고 변화된 무당이면 얼마나 환영하지만 이거는 변화된 무당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무당 같은 짓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는데 이 무당들이 여러분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데는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정문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요. 아니어도 없어요. 그냥 반박하는 무당도 없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한번 깨달은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항상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항상 목사님과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항상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동강교회가 아니고 우리 아연 반석교회를 무당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귀신이 쫓겨나간 데부터 무당을 쫓아낸 데부터 이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제 눈에 보였고 보이는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목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왔는데 와서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워서 뭐 서러울 일도 없잖아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좋은 성전을 이 좋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도로 채우셔서 이곳에 병든 자도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눌린 자도 와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말씀 한 말씀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동강교회가 진짜 부흥되고 발전되는 기적의 교회가 되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가 귀신들로 가득한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기적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꼭 믿으시고 다 믿으신 분들이지만 더 믿으시고 우리가 진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성전을 통해서 임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너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고 하나님은 인물이 좋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16장에 보면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이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냐시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러 갔잖아요.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기름을 부으러 가가지고 다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해서 일곱 명만 데리고 왔잖아요. 일곱 명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압을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믿음도 좋게 생기고 좋게 생겼지 믿음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물을 보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냐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일곱 명의 아들들은 그 유명한 사무엘도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인 눈이 열린 분이잖아요. 엄청난 사무엘이 아 이 사람이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을 지나갈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저와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버린 줄 알았어요. 너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으면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큰아들도 버리고 둘째 아들도 버렸다 그랬죠. 셋째도 버리고 넷째도 버리고 다섯째도 버리고 여섯째도 버리고 일곱째도 버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집안은 버림받은 집안 같아요. 그죠? 다 버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일곱 명일 뿐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알아주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날에서부터 일곱 아들은 아버지가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나이다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있더니 바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심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시간에 나타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 하나님이 알아주는 장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권사, 하나님이 알아주는 집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사람도 알아줘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시편 133편에 그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텅텅 빈 이유가 뭐냐면 연합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끼리 연합을 잘못하면 그걸 갖다가 성경에 말하니까 당을 짓는다고 또 표현합니다. 당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당을 짓는 거예요. 연합은 연합이 돼. 어떤 연합입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연합을 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목사님과 연합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준다 했어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이 여덟 아들 중에 누구를 알아줬어요? 다윗을 알아줬어요. 하나님 이는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표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대표로만 오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줄줄줄 달고 나와야 됩니다. 줄줄줄 달고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능력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스데바냐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다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가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되는지를 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세 사람뿐이 아니겠지만 바울이 이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알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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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주는데 뭘 알아주느냐. 오늘 우리가 보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을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월드붕선교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동강교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그러면 막 물질 부족한 거 뭐 성구 부족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부족한 것도 쪽에도 들지 않습니다. 사각계짝 하나 놔두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사각계짝 하나 놔두고도 기적이 일어났고 사각계짝 하나 놔두고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열었는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이 부족하면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동강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고 우리 목사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세 사람들은 뭘 했냐면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랬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부족했지. 그죠? 아주 없는 게 아니고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래서 부흥회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부족한 것. 뭐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 성도가 부족하면 성도를 길에 나가서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냥 끌어다가라도 놓는 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사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와 너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 했어요? 시원하게 했다. 오늘 서울서역까지 내려오는데 막 시원하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가 시원하게 내릴 줄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 돼요. 그냥 시원하게 내려져야 돼요. 말씀이 시원하게 내려져야 되고 기도가 시원하게 내려져서 내 묵은 체증이 확 빠져버려야 돼요. 묵은 체증이 더러운 귀신이 묵은 체증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버려야 돼. 빠져나가버려야 돼. 오늘 시간에 빠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빠져나가야 돼. 여러분 물질도 채워줬고 믿음도 채워줬고 은혜도 채워줬고 찬양도 채워줬고 성령도 채워줬고. 우리 이평화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회자가 그냥 목사님 저 강사가 설교를 잘 못 할까 봐서 그냥 그거 채우기 위해서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찬양. 아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강사 설교 잘 못 할까 봐서 채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막 그러는데 너무 아 제가 그 우리 목사님 안 오셨으면 제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를 통성 기도를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채워주니까 제가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참, 영은 하나예요. 영은 하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보충했고 봉사와 헌신으로 봉사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충고와 사랑을 대신 전해주니까 그들에게 힘이 됐다는 겁니다. 힘이 됐습니다. 엄청난 파워의 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바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는 대개 보면은 목사님을 닮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목사님을 닮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설교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대개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대표적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부목사님들을 보면 다 누구 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톤 같았어요. 그냥 귀로 들어보면
이분이 누군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저는 잘 몰랐어서. 우리가 바울에게는 교인들의 사랑을 전파하고 바울에게는 기쁨으로 보충을 해줬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보충을 해줬어요. 오늘 우리 동강교회 이렇게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부족했어요. 여태까지 술이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져가지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늘 붕에 뭐가 떨어졌냐면 말씀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으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기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찬양이 떨어졌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술이 여기와 술이 떨어졌다 좀 이상하지만 술은 포도주는 기쁨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떨어져요. 기쁨이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아,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졌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만약에 채우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가라사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에 상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상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주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기적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채우러 왔습니다. 나는 알 수 확실하게 아십니다.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귀한 것으로 보충을 했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헌신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그 나가야 할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목사님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서로 섬기다 보면 교회는 잘 돼가 되겠고 소문난 교회가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로 발전되니까 소문이 잘나니까 많은 사람들 나도 이 교회에 와야겠다 저 교회에 와야겠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가 비상이 걸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왜 큰 교회에서 비상이 걸리냐? 대개 보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비상이 걸리는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고 기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비상이 걸려야 됩니다. 옆 교회가 비상이 걸리지 마시고 그냥 마귀가 비상이 걸리는 붕 집회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총동원해서 비상이 걸려야 됩니다. 아 큰일 났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걸 방해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걸 이루지 못하겠다. 큰일 났다고 방해 우리가 사단들이 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권사님이 작정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을 탁 했는데 그냥 천사 60만 명을 하늘나라에서 보냈다 그래요. 60만 명을 하늘나라에서 보냈대요. 천사를 그 작정 기도에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돕기 위해서 이 붕 집회가 지금 천사가 60만 명 아니라 600만 명이 동원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져야도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 역사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시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만 들어도 시원한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면 얼마나 더 시원하겠습니까?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손에 잡혀야 됩니다.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어내다 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이들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가서 입을 벌려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에스겔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 죄값으로 죽을지라도 그 빚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동네 전도하지 않으면 동강교회에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 그랬습니다. 동강교회에서 빚값 찾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져가지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전도해야 돼요. 그냥 전도해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전도하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전도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목사님으로도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것 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다니까.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잘했던 거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대통령 했던 거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잘해야지. 오늘 잘해야지. 앞으로 잘해야지. 앞으로 잘해야죠. 옛날 잘했던 것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요. 큰 기업에 못 들어가거나 직장을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 나와가지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법고시 패스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그냥 노동판에 가서 일도 할 수 없고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유명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건 전부 다 뭐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배설물같이 우리가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리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는 소용없어.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속아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어야지 금속아지지. 옛날에 있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져야 됩니다. 지금 명예도 지금이요. 우리가 권세도 지금이요. 돈도 지금 가져야지 되는 것이지 옛날에 가졌었는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되고 성도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리의 부족보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가 상급받는 인생이다. 상급받는 인생.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꽉꽉꽉꽉 채워놓으면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지 마라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해서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되네. 그래. 두 번째는 마음을 아까 듣게 해서 시원하게 얼음 냉수같이 한여름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원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시원하게 마음까지 물질 문제까지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막 오래 걸려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면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한 방에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마르고 답답할 때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진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시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진짜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았어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네 보면 아주 100년이 넘는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문안교회가 있는데 세문안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세운 분은 아니에요. 세운 분이 아니고 그 분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 분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도대체 우리 이 세문안교회를 누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문한 교회가 됐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자. 뿌리가 누군지. 여러분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를 찾아보니까 찾고 찾고 찾더니 그 교회의 뿌리가 누구였냐면 이언년 할머니라랍니다. 이언년 할머니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땅 2,000평을 내놔서 마중물이 돼서 결과적으로 계속 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세문안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장로님들이지 모든 재직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이언년 할머니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만약에 이언년 할머니의 후손들이 잘못 살고 있다면 가난하거나 힘들게 살고 있다면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맞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 할머니가 2,000평을 내놔서 이렇게 우리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이 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그분들의 후손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찾았대요.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1억을 지금 한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10년은 좀 1억을 이 후손에게 줬어요. 후손에게 이게 혹시 가난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보충해 주는 거죠. 그죠? 오늘 스데바나 부드나 아과이고 같이 참 도울 사람 있으면 도와라. 그 후손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1억을 줬어요. 근데 1억을 줬더니 그 후손들이 몇 명이 왔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기절을 하더랍니다. 좋아서 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서 그분의 심은 공로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네 후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없더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못 사는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욕심에 욕심이 목구멍이까지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주는데 싫다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후손들은요 돈도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냐? 우리는 할머니 덕에 살만큼 살고 먹고 살기 걱정하고 걱정이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문안교회에서 이미 이 재직에서 결정이 난 거고 어차피 제가 뭐 쓰든지 말든지 너 부상한 사람한테 주든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1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1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이언년 할머니 후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디로요? 세문안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 할머니 덕에 하나님 덕에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형제간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걷었어. 얼마를 걷었겠어요? 뭐 그걸 갖다가 기지라고 하겠어요? 하면 안 되지만 4억을 걷는 거예요. 4억을 걷어서 5억을 채워서 아까 그 1억에다가 플러스 4억을 하니까 5억을 채웠어. 세문안교회 갖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언년 장학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어. 그래서 지금 세문안교회는 이 언년 장학회가 있답니다. 이 언년 장학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무리를 잘합니다. 시작이 예수로 했으면 예수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마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냐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알아주고 진짜 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 그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되고 잘해야만 되고 잘해야만 되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면 내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 그게 요즘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한 명이 있든지 아예 없어도 제가 그곳에 가서 참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곳에 가서 내가 뭐 무슨 도움이 되고 뭘 뭐 중에 이때서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다
마음은 적은 거라도 헌금도 할 수 있고. 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없는 곳에 계속 없다고 방치를 해두면 그거는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는 안 붙어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전서 플러스 인믿음 전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가까운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발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날 구습, 옛날 명예, 옛날 거 벗어버리고 지금 오늘부터 발벗고 신발벗고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자랑해서 여기가 붕대어지는 빈자리가 없어서, 빈자리만 없으면 안 되죠. 알곡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그냥 불평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전심으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분들은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 그랬어요?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어요. 복을 받으시기로 작정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빈자리 조금 앉아있죠.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앉아있지 마시고 뭘 받으라고 작정해야 돼요? 복받기로 작정을 해야 되고 능력받기로 작정하고 영적인으로 받기를 작정으로 하고 여러분 앉아있어요. 작정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작정해야 됩니다. 나는 채우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얘기를 참 존경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숄린가 뭐 손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나 얘기하는데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말하기를 작심삼일을 해라. 작심삼일. 우리가 말하면 작심삼일이 안 좋은 걸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라기를 작심삼일을, 다이어트 하는데 작심삼일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3일만 하라. 3일만 작심을 하면 3일 작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또 3일 작심하고 계속 3일을 작심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막 금식을 며칠 하겠습니다 뭐 40일 하지 마시고 작심 3일 하다가 안 되면 그만하고 다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 시작도 안 하는 게 죄지 시작해서 작심 3일만 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도 하시고 작심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다니엘은 작심을 했어요. 작심을 했어요.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겁니다. 아무나 다니엘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기기로 작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작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옳은 데가 어디예요? 성전이 옳은 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여러분 알아주는데도 여러 가지 있어요. 사무엘 우리가 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알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은 많은 사람, 그 스데바나와 부두나와가 이걸 알아줬잖아요.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알아주라. 너희도 알아줘. 근데 이제 아까 사무엘상에는 이새, 이새를 하나님이 알아줬고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또 스데바나 부두나와가 이걸 알아주라. 근데 이제 바울이 또 로마서 16장을 보면 저는 오늘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6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6장에 보면 34명이 나옵니다. 3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말만 하고 전할 때마다 저는 감격을 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그 능력 있는 바울이 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옛날 성경에는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전거하오니. 근데 여기서는 추천하노니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거. 여러분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표회장이신 최성기 목사님이 인믿음 목사를 추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백이 좋아요. 하나님 백 좋지, 우리 대표회장님 백 좋지. 특별히 추천해서 온 사람들이 여기 동각교회 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좀 잘 좀 봐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천하노니, 베베 자매를 내가 특별히 추천하노니, 추천하니 그는 나의 보호자라서요. 아, 네. 저는 이 말에 막 감격을 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어쩌면 그 유명한 바울의 보호자가 됐을까. 여러분 바울의 그냥 동역자만 돼도 기적이 일어날 판인데 보호자다네. 보호자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로마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 자매를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줬으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감동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베베 자매라는 분이 어떤 데서는 베베 집사라고 나오는데 이 베베 자매가 바로 바울에게 보호자 격으로. 여러분 보호자는 학교 보내주라면 학교 보내줘, 밥 달라면 밥 줘, 돈 달라면 돈 주는 게 보호자잖아요. 그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그냥 하나 부족한 게 아니고 적은 게 아니고 그냥 부족할 때마다 채워준 사람이 베베 자매를. 그 사람을 내가 추천하노니 너희들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도와줘라. 바울 한마디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베베 자매를, 그 사람이 나의 보호자니까 그 사람 도우면 나도 없는 거다. 아, 여러분 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베 자매 같이 살아야 돼요. 아, 네. 베베 자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불이 쓰길 나와 올라를, 그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나야 도와줘라. 저와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보현들을 알아주라면서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를 있으면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알아주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 자매를 알아주라,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알아주라, 뭐 34명을 알아주라, 스데바나를 알아주라, 부드나도를 알아주라, 아가이고를 알아주라, 이제는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멋진 사람들. 바울이 그냥 흠이 있었잖아요. 아파가지고. 근데 아마 눈병인 것 같아요. 너희는 시험하는 내 육체에 있으므로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 부족했을 때, 바울이 좀 부족했을 때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내가 아닙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 다음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 있을 때 영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영접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영접하시고 힘이 좀 빠져도 영접하시고 부족해도 더 영접해야 됩니다. 더 영접해야 됩니다.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더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힘이 없을 때 더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진짜 40년간 목회를 했지만 말로가 좋지 않았잖아요. 말로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로 올라갔잖아요. 기도로 갔는데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없었으면 막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문 앞에서 놀고 앉았다가, 문 밖에서 탁 놀고 앉았다가, 거들먹거리고 앉았다가, 아, 여인이 들어가는데, 맨날 기도로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맨날 보니까 울고 가고 달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입을 딸싹딸싹 하고 있어. 그 전라도 말로 입을 딸싹딸싹 하고 있는데, 그냥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으니까 술 먹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술 먹었다고 혹시 잘못 봐가지고 술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잘못 봤다 봐가지고 실수를 하지라도,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무시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시할 존재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를 해도 하나님이 무시를 해야지.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가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아마 대판 싸우기로 했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심히 슬프도소이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귀를 열어줬잖아요. 입을 열어줬잖아요. 여러분 그 무능한 엘리 제사장도 성도가 열심을 하면서 죄종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열어줍니다. 하나님 열어줍니다. 열어줬어요. 네 기도가 하늘에 상달도 응답이 되어졌으니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돌아가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종 무시로 해버리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해도 말씀을 하는데도 아멘하지 않냐고 노멘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는 주의 종을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죠. 여러분들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종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한나는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프도서다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픈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통곡한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니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도 아마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고 여기에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다고요? 얼굴에 수심이 없으니 여러분 여러분 응답받고 가가지고 인상 쓰고 있어봤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가가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아 나를 할 수 있다 된다 해.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 얼굴을 활짝 펴셔가지고 막 헤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보따리 막 사람들을 몰고 오늘 저녁에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응답받은 사람들의 표현이고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무시하실까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우는 사람도 섬겨야 되고 세운 받은 자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죄종을 섬기고 성도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교인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은 없인 여기지도 않아요.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없인 여기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모시면 예수님같이 됩니다. 천사와 같이 모시면 천사같이 됩니다. 여러분 모시질 않으니까 뭐같이 돼요?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그죠?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미 다 말했지만 복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 복 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증언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한테 줬을 것이다. 여러분 또 브리스가 아글라는 아까 로마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보면 브리스가 아글라는 목이라도 잘라서 줬을 목 잘라가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목 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되지 못한 사람을 누가 알아줍니다. 되지 못하다고 알아줍니다. 잘못됐다고 알아주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믿음 좋다고 알아줘야 되고 이렇게 보충해 줬다고 알아주고 우리 마음에 시원하게 했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알아주고 여러분 다 알아주는 사람은 쫓겨가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차 있을 때 아둘랑굴에 숨어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기가 가만히 혼자서 중얼중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문과 베들레헴 성문과 우물물을 언제나 마셔볼까. 물 먹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 이 지금 힘들어 있는 주의 종이 분념하는 소리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라니라. 사무엘하 23장 8절 12절을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 에셋 사람
아디노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단번에 이 사람 800명을 쳐 죽였답니다. 아오 이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이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소나 이르되 베들레헴의 성문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을 지나서 목숨 걸고 물 한 바가지 떠오느라고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이기 때문에 왕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은 이 세 사람을 계속 알아줘. 다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소 세 사람이 나와도 이 세 사람 요하와 아우 아비세 이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누구에게 미치지 못했다? 아까 그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이 일할 거면 막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감동받을 정도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 길어다. 여러분 그 물 참 다윗이 대단합니다. 그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값으로.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맨날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이 말할 때마다 이 간증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밧줄 보러 다녀요. 밧줄 보러. 키가 한 1m70은 못 돼도 한 그 큽니다. 근데 밧줄 보러 다니는데 얼마나 돈을 아끼냐면 우리 아현동에서 어디까지 가? 종로 5가까지 가면 그까지 걸어가요. 차비 아끼더라고. 요즘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돈을 안 내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 아끼는 사람인데 자기가 밧줄 보러 가서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오늘 막 사람이 주인이 힘들게 오고 사람 손님들이 힘들게 오면 다 그날 돈 벌어가지고 그때 막 5만 원을 벌었다면 만 원짜리 다섯 장을 탁 들고 부채같이 쫙 편답니다. 아니 그분의 이름을 부채같이 쫙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죽을 힘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5만 원 벌었습니다. 너무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인데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가지세요. 이 사람은 너무 힘들게 번 돈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분은 지금 집이 두 채고 금덩어리도 많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막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얼마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아껴가지고 이분은 어떤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몇십 년 전에 그랬대요.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갔는데 11조를 내고 3년 안에 집 못 사면 자기한테 오락을 드려요. 그 부흥 강사가 오락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날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딱 3년 만에 집을 샀대요. 아멘. 여러분 번대로 다 써버리고 또 3년 만에 무조건 집 사지 않습니다. 이분은 쓰지도 않고 애껴서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두 채고 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주는 사람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 알아주고 작심하면서 섬기기로 성도 섬기기로 작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보충을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우리도 이 집회를 통해서 꼭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고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고 옆 사람이 알아주고 서로가 섬기기로 작정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알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알아주는데 잘못 알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내가 버려버렸다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긴 알아주는데 버리는 게 알아줘. 여러분 다윗 왕이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다윗이 좋게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갚을 자와 원수 갚을 자를 다 전해놓고 이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은혜 갚을 자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도와준 바실레를 알아주라. 다윗이 죽을 때 바실레가 그 쫓겨갈 때가 80세니까 주임이 죽었겠죠. 근데 아들들을 알아주라. 어떻게 알아주세요? 바실레가
그 많은 사람 우리를 도와서 음식을 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인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면, 바실레가 그렇게 한번 도와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때 바실레 보고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안 간다. 난 늙어가지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가겠습니까? 우리 아들 기마음을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바실레의 아들 너를 항상 네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밥에서 한 상에서 밥 매일 밥 먹으면 아들이 밥 먹는 거고 딸이 밥 먹는 겁니다. 아무나 형제간이 밥 먹는 거지 아무나 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은혜 갚을 자, 그 다음에 원수 갚을 자를 또 말하고 죽습니다. 죽기 전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을 자 스루아의 아들 요압, 그는 자신의 충신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얼마나 충신, 오른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오른팔이었다고 버림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른팔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되니까 처음에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사람을 죽였, 자기 인간의 감정으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부셀과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태평성대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지명대로 못 살게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라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게라의 아엘심.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왜 인정하는 걸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욕하는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을 욕하는 사람에게 아비세에서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켰다는 걸, 왜 내가 지금 욕먹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그러면서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요, 압살롬은 나를 쫓아냈는데 시므이가 욕하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들이 하는 것은 감싸주고 남이 하는 것만 욕할 게 아니고, 근데 이 시므이가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유언에 그냥 지 명대로 못 살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또 지혜롭게 딱 어디 유배를 시켜놨잖아요. 제주도면 제주도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근데 제주도 떠나가지고 자기 뭐 찾으러 가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주긴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해서 알아주고 시원하게 해서 알아주고 보충을 해서 알아주고 전도 잘해서 알아주고 기도 잘해서 알아주고 설교 잘해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못된 짓은 대로 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높임받아 이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과 의의 멸과 자랑의 멸과 영광의 멸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